저 몸둘 준비라고 제가 친히 세기를 해왔습니다. 바로 그랬어요? 얘는 우리밖에 안 봤네, 영상. 아니, 약간 물리생명으로 가봤어요. 근데 왜 여기 잠깐 좀 더 보려고? 근데 화가 남은 게 확실하고. 화는 안 봤어. 내가 맞죠, 온랑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맞죠, 온랑. 생명으로 생명 봤어. 분명히 영상 봤어. 시간을 건넜지. 어, 됐어요. 야, 가지라. 띠깍깔랑.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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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상을 다 읽어줬지. 자,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까지 했죠? 저희 그거 했습니다. 거기까지. 아, 이게 뭐라. 속도 크기와 반응 이동의 변론. 그쯤까지 갔다 왔습니다. 야, 3대수도 안 된다고? V-T 그래프에서 직접 사용 지금 뒤에 중간값도 A 리미트 T는 영역값, 데이터 T는 데이터 V. 이런 거인데. 아, 중간값도 평균값도. 그렇지. 선생님도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영상은. 아니, 아니, 봤어. 너 너무 두 배속으로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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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양식적으로 두 배까지 나왔고, 1.25배속. 아, 근데 그게 국물이긴 해. 약간 좀 더 생리가 없어. 난 두 배. 선생님은 말이 조금 한 템포 느리시잖아요. 느리라고 하는 거지. 칭찬이. 와. 칭찬이야? 예. 와. 말이 느리라는 게 칭찬이었나 봐. 자. 그러면 곡선 운동의 가속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운동의 가속도 볼게요. 나 책을 갖고 왔어. 난 이제 따뜻해. 어쩌다. 아니 너무 더워. 난 적당한데. 알까요? 어쩌다. 제가 예제를 몇 개 풀었는데 다 맞았습니다. 오우 잘했어요. 자, 네 번째. 자, 곡선상의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어, 여기 했지. 어. 몇 쪽 할 차례야? 이거 먹으면 나오는데. 몇 쪽이야? 몇 쪽 때야, 이거? 아니, 몇 차잖아. 50? 쪽쯤? 자, 곡선에서의 가속도로 시작. 방향을 향하지 곡선 운동에서 접선 방향을 향한다라고 했죠. 자, 또 다른 시점 T2일 때 역시 속도는 곡선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 속도의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뭘 살펴봐야 합니까? 속도 변화량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속도 그림을 그렸더니 처음 속도 이쪽 방향으로 V1이었고 낮은 속도 이쪽 방향으로 V2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은 델타 V는 V2 빼기 V1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얘는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게 되죠. 자, V1의 머리에서 V2의 머리로 화살표 보내준 이 값이 델타 V가 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이게 델타 V예요. 그렇다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쓸 수 있지. 즉, 얘는 T2 빼기 T1분의 V2 빼기 V1이라는 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속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이때 가속도는 평균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한다고? 이쪽 방향의 가속도를 갖게 같은 방향의 벡터니까. 그쵸? 담이 피지 않아서 그렇게 뻗대고 있는 거야?
방학하고 체중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중간에는 키가 크려고 하면 또 살이 붙이고 있어. 장모님인 줄 알았어. 자, 우리 현우는 점점 말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현우 점점 잘생겨지지 않아요? 원래 잘생겨졌는데 원래 아이돌도 잘생겨져. 아, 거지 뭐 아이돌 스타일을 변해가고 있어. 현우야 마스크 벗어줘. 근데 아직까지는 인규랑 김시현이가 그거는 적게 나와요. 시현이가 아직은 잘생겼지? 아니 아니 인규도 잘생겼잖아. 아 인규는 많이 귀엽고 착하다. 네. 아, 절반 아니었군요. 견이만 점점 못생겼어. 너 상추보다 없어. 아니, 머리카락 없어도 잘생겼다. 근데 이게 머리카락 많이 생기면 뭐 아니, 앞쪽이 없어. 못하지. 앞쪽은 일부러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앞쪽이 나 없어진 거야. 아, 누나한테. 아니, 누나가 더 앞에 머리 꼽고 있는 거야, 요즘? 누나랑 3학년 때 머리 샵 싸웠어요. 그럼 너 아무리 다 뽑힌 거야? 네. 잘했다. 네가 뽑힐 만한 짓을 했나 보지. 다리를? 난 혈압받기 아니라 다리 어머니한 혈압받았어. 네. 뭐가요? 뭐가요? 아니, 널 하나만 때려놓고 싶대. 아. 자, 그러면 포도그래프라는 걸 살펴보도록 이것도 포도 포도 자 포도 그래프를 포도 포도 귀엽다 포도 속도 그림인데 그 속도 그림을 자 그려서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속도 그림을 그리면 가속도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가속도를 알면 방법으로 포도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자, 첫 번째 포도그래프의 예인데 이런 걸 한번 보자. 코를 쓰는 운동에서 받는 각진 정보 살펴볼게. 한 물체가 시원이 되게 부산해졌어. 부산 최근에 부산 갔다 온 적 있니? 시원아, 최근에 부산 갔다 온 적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부산해졌어? 자, 이런 식으로 꿈을 쏘는 동안 이 물체는 힘 한 가지만 받고 있거든? 무슨 힘을 받고 있어? 중력. 중력 어디로 작용하니? 연직방향으로. 그럼 얘는 X방향으로는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힘을 받지 않는다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 때 X방향으로? X방향으로 무슨 운동해? 등속도로 운동한다는 거야. 무장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니까 모두 어때? 같아요. 이때 물체의 속도를 표시해보자. 자, 처음 속도 V체로 순간순간에 무슨 방향? 접선방향으로 속도가 나타나는 이때 속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속도 그림을 한번 지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 어떻게 있어? V1이지. 두 번째 속도 어디 와 있니? V2가 여기 와 있고 자, 그 다음에 V3가 있지? V4야. 이때 속도 변화량을 그려보면 자,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로 화살표 보내기 UI 델타 V1이라고 자, UI 델타 V2가 UI 델타 V3라고 하죠. 이때 만약에 델타 T가 일정하대요.
시간 간격을 일정하면 얘는 델타 V1이라는 것이 델타 V2와 같고 이것이 델타 V3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특히 혹시 갑자기 오뎅이 먹고 싶어서 자 특히 집에 갈 때 오뎅이 할까? 오뎅이 먹는 어묵이 맞는 게 아니라 어묵으로 만든 요리를 그 국물에 담아서 한 요리를 오뎅이 진짜요? 오뎅이 아니 오뎅이 어묵 일부 만들었어요. 아 요리야 그러니까 어묵 요리가 오뎅이란 어묵을 간장물에 담가가지고 육수 내갖고 담근 물을 같이 찍어 먹는 거 그 오뎅이요. 진심 오뎅이 요리 그러면 오뎅 볶음이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묵 볶음. 근데 오뎅 볶음이랑 안 맞아. 맞긴 해. 응? 학교 급식에 오뎅 볶음이라고 나와? 아니요 어묵 볶음. 어묵 볶음. 어묵이래 어묵. 물고기도 많이 있어. 선생님이 어묵 처음 본 게 언제 처음 봤냐면 선생님이 국민학교 3학년 때. 역사가 언제구나. 그때 막 어묵이 막 나오면서 학교 앞 근처에 문방구에서 그 어묵을 팔았다고. 그때 당시에 아 진짜 처참했던 어묵 한 장이 있지. 네. 되게 얇은 어묵 있잖아. 얘를 이렇게 네 개로 잘라. 원래 접어갖고 이 하나의 꼬치에 꽂아주잖아요. 근데 이걸 잘라. 잘라갖고 이거를 꼬챙에다 꽂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30원 받아. 30원 되게 큰 돈이야. 얼마야 지금? 30원이면 국민학생들이 쓰는 노트 한 권을 살 수가 있어. 3,000원 이거. 요즘 오뎅이 지금 1,000원씩 받니? 어디 가서 500원 먹는 적이 있어. 어디에? 김정호 부산으로. 김정국 진짜 저런 게 오거든. 김정국 부산 보통 7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데 3개에 2,000원 아니 무조건 1,000원 될 건데 아니 네. 3개에 2,00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0원 그럼 우리 동네가 비싼 거야 원래? 네 200원 어허 이 어묵이 딱 맛있는 데가 서울 여의도 쪽 갈 때 대방역이란 여기거든. 대방역 여의도 분면 쪽에 나가자마자 오뎅가게 잔뜩 있는데 아 포장마차만 잔뜩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오뎅이 진짜 맛있어. 다 사가지고 다 먹어. 옛날에 여의도에서 교육받을 일이 있어갖고 여의도 매일 갔는데 한 달 동안 매일 갔는데 매일 가서 여의도 들어가기 전에 사 먹는 게 그 오뎅. 너무 맛있어. 근데 선생님이 오뎅 만드는 걸 한번 오뎅 공장을 나서 오뎅을 7년 안 먹은 것 같아요. 더러워. 그 정도 생선을 갈아다가 만들거든요. 뼈째. 네? 뼈째요? 지금도요? 요즘도. 요즘 칼슘이 많아. 오. 그래갖고 요즘 그렇게 더럽게 안 만들지. 왜 더러워요? 어? 왜 더러워? 옛날에 더러웠어. 왜요? 잡어들 있지? 네. 그냥 물고기, 잡탕 걔네들을 큰 박스에다 갖다 놓는 거야. 아, 종류 상관없이 갈아요? 어, 옛날에 나무로 된 박스에다 넣어놨는데 여름에 지나가는데 그 오뎅 공장이거든. 지나가는데 파리가 가서 막 알랗고 막 이러잖아. 그걸 공장에 갖고 들어가서 갈더라. 갈고 밀가루하고 섞어갖고 그걸 튀겨. 근데 그 물고기 잡고 싸우는 걸 보고 토 나올 지경, 토 나올 정도. 그 다음부터 어묵을 안 먹었어. 그랬더니 요즘 뭐 어묵 위생시설에서 만들지. 요즘은 어묵 괜찮지. 시원이 그렇게 살찐 거 같아. 근데 아빠네들이 김시원 아냐고 물어보면 어 그 말은 해 이러던데요. 말랐던 적이 있었어? 없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다른 애 같다? 장군에 누구 다니냐 해서 이름 알려줬더니
아, 그 걔가 그 10반에 그 말은 해 이러는 거예요. 10반이야 지금? 응? 10반에 말은 해? 아, 다른 애 비해서 말은 해? 아니 그냥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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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는 애가 있었어. 어 주는 애가 있었어. 그런 거 나 토요일에 봤어. 자 특히 델타 T가 1초라 얘는 단거 같아. 델타 V1은 델타 V2와 같고 얘는 델타 V3와 같은데 이가 10번 중간 가서 구한다. 이해해? 네. 어? 힘을 알 수 있다. 얘는 통상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는다는 얘기야? mg라는 힘을 받는다는 얘기. 알겠죠? 속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가속도 또는 힘을 알아낼 수가 있어. 자, 한편 두 번째. 등속 원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7차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배우는 관점은 어디예요? 아, 7차 교육과정도? 지금 7차 교육과정은 곧 옛날 교육과정이지? 어? 예. 7차도 옛날인데 거의 최종 비슷한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원, 투로 나뉘어져 있거든? 예. 원, 투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별한 기준 없이 나뉘어져 있어. 보통 직선상 운동하는 것을 원에다 놓고 평면 운동 이상을 투에다 놓는다 라고 했는데 뭐 그렇지도 않고 이게 지금 너네들이 공부하기가 가장 체계적인 책이야. 그럼 지금 몇 차를? 지금 2015 개정 교과정. 2015에 교과과정이 개정되고 17년도에 또 개정이 됐을 거야. 좀 지금 현재 그거. 근데 너네 때부터 교과과정이 완전히 다르지. 아, 너네 선배 때부터 2학년부터 완전히 다르구나. 지금 현 2학년부터는 바뀌는 교육과정이구나. 그게 지금 2023 개정 교육과정인가 그럴 거야. 교과 개편 중. 자, 상당히 복잡해졌어 대학 가는 게. 고등학교. 나중에 통합과학이라는 걸로 대학을 가는데 수능을 보는데 통합과학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이 책도 알고 추가되는 부분들 몇 부분만 조금 보충하면은 나중에 학교 가게 되면 과학고나 뭐 이번에 아 과학고나 연계고 가면. 그냥 평균 이상은 되게 될 거고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가면 거의 신입 대접 받을 거야. 야, 너도 그렇게 이제 잘하는구나. 이거 달달달 풀 정도네. 웬만한 학교 선생님 보다 잘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등속 원동의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등속 원동의 경우 한번 볼까? 한 물체가 원궤 도상을 뺑글뺑글 돌고 있대요. 우와, 아, 내 실생보다는 뭐라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몇 위치에서의 속도를 한번 보자. 자, 얘는 항상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갑니다라고 했지. 접선 방향의 속도를 자, 등속 원동은 빠르기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바뀌는 그런 형태의 운동입니다. 자, 또 다른 이미의 점을 찍어서 또 한번 볼까요? 얘는 반지름이 지금 어린 원 둘레를 돈다면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라고 부르게 돼. 주기요? 네, 주기죠. 자, 그러면 이때 속력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때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계산할 수 있지?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얼마큼 이동했지?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 거리가 얼마나 돼요? 2파이? 2파이 되겠죠. 나누기 시간은 얼마 걸렸어요? T만큼 걸렸죠. 이때 얘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 그림을 이렇게 처음 속도 어떻게 나타났죠? 유방향에 이런 속도가 있네요. 자, 몇몇 위치를 먼저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 때 이때 각품에 대한 속도 변화를 보면 요만큼의 속도 변화량인 거죠. 자, 이렇게 속도 변화량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 근데 말이야. 만일 델타 T가 무지무지 작대요. 그럼 얘는 각이 더 많아지는 다각형이 되겠지. 점점 더 많아지면 얘는 결국에 무슨 모양과 근사할까? 원의 형태를 갖게 돼. 그럼 이때 빨간 녀석의 궤적이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야. 한 바퀴 돌았을 때 속도 변화량은 얼마일까? 어? 한 바퀴 돌아오면 속도 변화량은 얼마일까?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한 바퀴요? 응? 돌아가요? 한 바퀴를 한 바퀴 뿅을 돌아오면 뭐가 되지?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치니까 끔끔끔끔끔 치니파이 뭐가 될까요? 속도가 나온다. 속도야? 네? 네? 뭐가 될까요? 주기 있거든요. 속도 그럼. 뭐가 되게요? 속도가? 그러게요. 맞춰보세요.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가볼까요? 네, 똥 싸보세요. 똥순이 똥 싸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우유 마셔가지고. 자, 얼마가 지? 0이요. 주게 되겠죠? 중이랑 왜요? 이거 V니까. 아, 왜요? 속도? 아, 속도 그림. 아, 써주셨어요. 좀. 여기 그 시간 썼어요. 네, 썼습니다. 여기 칭찬 받더니, 어?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죠?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는 날라가? 우리 좀 울자. 어, 벌써 어차피 날라가는지. 아, 벌써 그렇구나. 에이, 나 산타 너무 기대됐다. 지난번에 교무실에서 와! 하는 거 같다. 네? 미용실 이거 때문에 응? 희주쌤 퇴근 못하고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해 가만히 있더니 공명이야? 어, 상상돼. 자, 진짜 속을 두고 있어. 아, 어떻게 이렇게 웃나? 가만히 있다가 그랬더니 우리 쌤이 나 때렸어. 이렇게 공명 거의 만화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만화 같았어. 루피 죽었을 때, 에이스 죽었을 때 루피 만화 알지? 우는 모습 그 조금 소리는 울긴 했는데 이렇게 쳐져. 아, 무슨 조금 소리네. 거기다 또 인류의 특성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죠. 흐르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작품의 내 특성이야 그게. 어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눈물 뱉는다고 해야 되나? 국물 받아라? 경식이라고 그걸 침수 때 있잖아. 다 젖어봐. 아무래도 진짜 뱉기지. 자 다음날 남편이 물을 꺼놔 나는 물이 어디서 샌 줄 알았고 이게 눈물이었어. 자 그러면 잠깐만 이때 나타나는 감속도는 그렇다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감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지. 그런데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어? T였잖아. T분의 2파이 V의 속도 변화가 있었던 거야. 자 여기에서 어? 공통으로 들어있는 값이 있네. 그치. T분의 2파이. T분의 2파이. 그럼 얘를 치워나면 뭐가 될까? 네, V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값으로는 부심가속도라고 불러요. 부심가속도라고 부르고 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심가속도를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등가속도 속도 운동 요 왔어 짧고 근데 이거 지운 게 되게 난 마음에 안 들어. 지우는 소리 잘 들어보면 시발 그치? 녹화를 뽑았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다 그치? 오 이 다리에서도 나야 돼? 다리 걷지 마 인지를 향한 인지를 봐요. 아닐 거야. 아니 선생님 잘 걷 예? 잘 보여. 에? 어? 아닌데요? 선생님 되게 못해. 엄청 못해. 신호 너 나죠? 자랑이에요. 멋지. 어디서? 아. 이 물리쌤. 응? 아니요. 물리 시간을 말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물리쌤 봤어. 자, 군나서 또 치는 거. 어느? 아 힘들어. 무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요태까지 있으면 요태까지 생명하고 화학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그랬죠. 생명 때 졸았고 화학은 잤어. 화학 때 잤어. 너 잤어. 요즘이요? 나 잤어. 근데 요즘 물리 시간 거의 안 자잖아. 맞아요. 다른 시간 잘. 아니야. 같이 좋아하는 쌤 나오면은. 물리쌤 안 좋아하는데. 어 나도 되게 싫어하는데. 맨날 물리쌤은 담이한테 살쪘다고 뭐라고 하잖아. 아니 그만 착착 쳐봐 맨날 그러잖아. 이제 원장 시간이 자고 주원쌤 시간이 자다가 동원쌤 시간이 안 자. 나 원장 시간이 요즘 안 자. 진짜 동원 아니 원장쌤이랑 주원쌤 되게 싫어하는데. 어? 아 나 주원쌤 그나마 요즘에 괜찮아. 우리 주원 화학쌤이 문제. 네가 저기 이거 너무 편해. 그러니까 내가 화학 수업이 좀 문제라. 주로 잔소리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아니 서학 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제가 화학 시간이 문제라고.